금년이 소림사 참회설립협회가 어느덧 31회라고 합니다. 옛날 철우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철우스님께서 열반경 살림을 보름 동안 아주 잘 하시고 또 그래서 부산 신도님들이 이 참회살림법회에 대해서 그 철우스님의 열반경 보름 살림 인연으로 아주 많이 모이고 또 널리 알려져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또 그동안 세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소림사도 보실 바와 같이 이렇게 아주 번듯한 큰 법당을 이렇게 지어서 많은 불자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또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도량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원력이 참 지극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경전에 보면은 불법이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또 불교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고 또 그것이 우리 불자들의 최대 관심사고 화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또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고 해서 수십 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또 궁구하고 참구하고 여러 가지 방편들을 다 동원을 해서 진정 불법이 무엇인가 경전을 봐도 또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법문을 들어도 빨리 알아지지 않고 참선을 해도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이것이 이제 불법이다 하고 이렇게 누가 던져주는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또 법회도 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에게 부여된 문제고 과제입니다. 또 불법에 대한 해답이 무수히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경전에서부터 그 이후 수많은 도를 깨달으신 분, 불교를 잘 아시는 분, 불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보는 것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굳이 화상이 손가락을 하나 들어서 보인 것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고 저 방대한 팔만대장경이 모두가 또한 거기에 대한 대답이지 달리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불법에 대한 답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바다에서 수많은 어류들이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그 멸치가 하도 그 뭐 큰 고기, 작은 고기, 선배 고기, 후배 고기 할 것 없이 그 바다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바다가 도대체 무엇인가? 늘 궁금해 하다가 바다에서 제일 어른인 용왕에게 가서 바다를 물었습니다. 용왕님, 이 수많은 고기들이 바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바다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왕님은 이 바다에서 제일 어른이시니까 바다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왕님께서 정확한 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멸치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왕이 가만히 생각하니 참 나도 바다에 살고 또 멸치도 바다에 살고 왕이나 신하나 큰 고래나 저 작은 멸치나 뭐 중간 고기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사망하고 바다에서 죽어도 역시 바다의 일부분이 되고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일체가 바다고 어제도 바다에 오늘도 바다에 내일도 바다에 그래서 시간과 공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일체가 바다 속인데, 참, 멸치도 바다라, 용왕도 바다고. 그래서 바다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이 바다인 용왕이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 꽃을 들어 보일까? 손가락을 들어보일까? 아니면 장황하게 팔만대장경처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란 것이고 일일이란 물고기들이 살고 바다에는 그 모래도 있고 바위도 있고 온갖 해초도 있고 온갖 배도 떠다니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 그래서 결국 용왕도 그 정확한 대답을 해서 멸치를 깨우쳐 주려고 멸치에게 바다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일러주고 싶었지만 결국은 용왕도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답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짓이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바다요. 침묵을 해도 바다고. 가만히 있어도 바다요. 알아도 바다고 몰라도 바다요. 일체가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용왕도 바다고 멸치도 바다고 온갖 것이 다 바다인데 용왕만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고래도 대답을 못하고 상어도 대답을 못하고 아마 누구도 바다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물고기죠. 바다를 제대로 아는 물고기들은 누구도 바다가 무엇이다라고 대답을 못할 것이고 만약에 대답을 이리저리 했다면 그것은 아마 진실은 아닐 것이고 방편일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뭔가 떼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떼우고 마는
그런 그 설명이거나 동작이었겠죠. 꽃을 들어 보였던, 손가락을 들어 보였던, 주장자를 들어 보였던, 팔만두장년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그것은 다 진실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가설이었을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을 바다에 비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대해 그래요. 불법의 큰 바다. 이 세상에서 비유할 만한 거리가 많지만은 바다로 비유하면 아주 근사하거든요. 특히 우리 부산은 바다를 접해 있어서 바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북쪽에서는 불도 부산 그래요. 부처의 도시 또는 불교의 도시 부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불도 부산 그럽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불교가 이 남쪽으로 특히 부산 네, 아주 신심이 장하고 성행한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죠. 뭐 아무튼 불교를 또는 불법을 도를 바다에다가 비유해서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이 뭐겠습니까? 영왕과 멸치의 바다 속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진정한 불법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식사하고 대소변 보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나가서 농사 지을 사람은 농사 짓고 사무 볼 사람은 사무 보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체 사건과 우리가 접하는 일체 사물들이 그대로 이 세상 것이고 이 세상 일이고 그것을 이제 굳이 다른 말로 한다면 불교요, 불법이요, 또 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서 물고기들끼리 장사를 하든 싸움을 하든 서로 먹고 먹히든 그대로 바다 속에서의 일이죠. 그냥 바다 속에서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 이 삶이 그대로 불법 속에서의 일이에요. 그대로 불법입니다. 하나도 이것 외에 달리 다른 불법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일체법이 계시불법 그런 말 있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일체법이 뭡니까? 우리가 찢고 뽑고 탐진치 삼독 부리면서 84,000 번뇌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가 일체법이지 그 일체법이 다 부처님 법이지 그게 일체법이 계시불법이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 이외에 따로 일체법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일체법이라고 했으니까 따로 있다는 것은 부처님을 벗어나서 무슨 사마외도의 이교도들의 그리고 삿된 소견의 가르침이지 결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이 불교의 소위 경전, 다시 말해서 제1교과서, 소위 경전으로, 조계종에서는 법으로 딱 정해놨어. 우리 불자는 무조건 금강경은 공부해야 되고, 금강경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생활의 지침서요. 불교의 누구나 다 따르고 배우고 통달하고 있어야 할 교과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속에 일체법이 계시불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참 편안합니다. 모든 사람을 전부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아, 내가 탐욕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또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안달하고 마음 조이고 어쩌다가 화 한번 내면 참회하고 부처님께 죄송하고 그리고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화내고 또 탐욕 부리고 끊임없이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를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식사하듯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식사는 하루 세 번만 하면 되지만 호흡은 순간순간 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탐진치 기타 84,000 번뇌 별별 번뇌 많죠. 남의 잘한 것 있으면 배 아파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남 잘한 것은 무시하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남 못한 거 있으면 그냥 덮쳐서 세상에 그냥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주권이 많은 잘난 것은 그냥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감추려고 하고 누가 물으면 꿀먹은 덩어리가 해가지고 말 안 하고 덮어버리고 싹 입 닦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제 잘못은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지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냥 생색내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인의 가르침을 좀 배웠거나 불법을 좀 배웠거나 절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조금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크게 잘못했는가 보다. 이 탐욕 부리면 안 된다는데 탐욕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한번 부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안에서 일어나고 화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걸 제거할래야 제거할 수 없는 게 또 탐진치 상대죠. 내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내 허물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싶은 것이고 남의 잘한 것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싶은 것이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야. 호흡하는 것하고 똑같이 한다고 해요. 식사는 세 번만 하면 되지만 탐진치 삼독 부리는 건 하루 세 번 갖고 어림도 없어. 호흡하듯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좀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없애야 되는 줄로 배웠어. 이걸 참회해야 되는 줄로 배웠어. 그동안 탐진치 삼독 부린 거 무슨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뭐 그렇게 해서 참회해야 되는 건 줄로 그렇게 참회했으면은 그 이튿날 아니 그 다음 시간에 안 해야 오를 거 아니야. 탐진치 삼독이 안 일어나야 오를 텐데 아니잖아. 한 번의 입으로는 시답 참회를 끊임없이 외워가면서도 속으로는 탐심이 무역무역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은. 그야말로, 설사 참여를 해서, 잠깐 동안 숨을 돌릴 시간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고개 돌리면 또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돌로 풀을 물려놓으면은 잠깐 그 싹은 안 보이지만은 좀 있으면은 옆으로 비집고 노란 새싹이 올라오자. 이제 여러분 이제 곧 이제 봄 됐잖아요. 봄 되어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돌로 짓눌러놓은 풀도 다 싹을 틔우고 일어납니다. 옆으로 비집고 기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없으면 불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기는 어떻게 끊어? 끊은 사람 있어요? 중록 수십 년 수행했던 사람, 그거 탐진치 없는 사람 있어요? 신도님들 여기 31년 동안 참여살인법회 나왔으면은, 아니, 한, 뭐, 능력 잡고 한 10년만 다녔으면 끝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난 사람 있어요? 탐진치 삼독 없는 사람 있어요? 몰라. 나무나 돌로 됐으면 없을 수가 있어. 탐진치 삼독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탐진치 삼독 없으면 그 생명이 없는 거야. 그 수십 년 절에 다니면서 참여사진 해서도 탐진치 삼독은 그대로 있잖아. 수십 년 절에 들어가고 프로가 돼가지고 머리 깎고 가사장판 믿고 절에서 우리가 살면서 탐진치 삼독 없는 스님 있어요? 누가 한번 본 사람 있어요? 탐진치 삼독 없는 스님, 막 신도들을 그만두고 탐진치 삼독 없는 스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잘못이 아니야. 탐진치 삼독을 부리면 부리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별별 수단 부려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뺏기려고 하는 게 이게 삶이라. 이게 인간의 삶이고 이게 불법이라고요.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잖아. 일체법이 뭔데? 탐진치 삼독으로 찢고 뽑고 싸우고 서로 뺏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삶이지. 이게 불법이라고요.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버렸어요. 그냥. 그냥 탐욕 나면 탐욕 부리세요. 진심 나면 진심 화내세요. 어리석을 때는 한없이 어리석으세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 그건 뭐 지가 어리석고 싶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어리석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안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탐욕을 내가 안 부려야지 한다고 탐욕 안 부려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살든지 스님이 됐든지 성인이 됐든지 신도가 됐든지 목석 아니고는 다 그렇게 싸우면서 찢으며 볶으며 사는 거야. 그거 너무 거부할 필요 없어요. 마음 놓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이고 이게 불법이야. 이게 평상심이야. 평상심이 시 도다 그러죠. 평상심이 도다 그랬죠. 우리 평상심이 뭔데? 대통령 되고 싶고 그냥 국회의원 되고 싶고 뭐 동장이라도 되고 싶고 뭐라도 되고 싶고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온갖 권모술수와 부정 부패를 저질러서라도 하고 싶어 하는 그게 평상심이야. 그거 말고 뭐 무슨 마음이 또 있어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거 말고 무슨 마음이 또 있냐고, 우리에게.
그게 평상심입니다. 그래요, 그게 도야. 아마 그동안 아주 저급한 불교 공부, 저급한 그 아주 그 초학자들에게 한편으로 일러주는 탐진치 삼도 부리면 안 된다, 참회해야 된다, 업장설매를 해야지, 이런 소리 수없이 들어왔죠. 그리고 업장설매를 한 스님이 있습니까? 수십 년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업장설매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업장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업장이 그대로 불법이고 그대로 불교고 그대로 도야. 업장이 선배를 뭐 어떻게 써? 그냥 선배를 해보는 척 하는 거지 이제. 누가 업장 선배를 한 사람 있어요? 탐진치 삼도 없앤 사람 있어요? 승속을 막론하고 그 선배를 하려고 해서 그냥 선배를 하는, 심심하니까 선배를 하려고 해보는 일이지 소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법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해보는 일이지 대충은 일은 아니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름을 거론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불교계 아주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가 뭔지 여러분들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높은 자리가 많으니까. 소림사 주지도 상당히 높은 자리야. 그거 차지하려고 온갖 거목술수 얼마나 많이 쓰고 별별 돈, 부정한 돈 갖다가 빼쓰고 얼마나 합니까? 그거 뭐 만약에 탐진치 삼독과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도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라고 한다면은 그거 사라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 뭐 수십 년 절에 다니면서 불공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한 신도들로부터 또 전문적으로 프로가 돼가지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사찰에 들어와서 수행한답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없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도 10년 이상 좀 되면 다 없어졌어야지 사실은. 그게 없어지는 거라면. 아니잖아요. 10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모두 없었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아이고, 왜 스님이, 또 수십 년 한 스님이, 왜 그게 뭐, 뭘 높은 자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온갖 그런 거 추태를 그렇게 부리는가. 그 추태 부리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욕심내고 하는 게 그게 불법이야. 그게 평상심이라고. 그게 도라고.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라면서. 그거 빼고 우리 탐진치 삼독으로 지지고 뽑고 싸우고 본모 수수 쓰고 하는 거 이거 왜 일체법이 어딨어요? 무슨 법이 일체법이야? 전체가 그 법이잖아, 뭐. 절제가 아니고, 세속이고, 무슨 뭐 어떤 가정이고, 무슨 형제, 권속들끼리고, 무슨 뭐 정치계나 경제계나,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개인의 개나, 가정의 개나, 어떤 단체의 개나, 무슨 종교계나 교육계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아, 이게 있구나. 바로 그거야. 그게 도라고. 그게 평상심이고, 그게 일체거든요. 그게 없애는 것이 뭐 불교라고 수없이 들어왔지만 없앤 사람은 없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면 그냥 해본 소리일 것이고 아니면 몰라서 하거나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거지. 대개 내가 가만히 법문 들어보니까 몰라서 하고 알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냥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불법인갑다, 없애는 게 불법인갑다, 라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흉내내는 거지. 자기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옳다고요. 못 없애는 게 옳은 거야, 그게.
없애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못 없애는 게 옳은 거라고. 옳은 거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수십 년 수행했다는 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수십 년 절에 와서 기도하고 뭐 돕다 갔다 하는 신도들도 원로 신도들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소림사 신도 회장쯤 되면 그거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아니 상식적인 불교를 설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 아주 간부 신도들, 수십 년 다니는 신도님들 다 없어져가지고 신성이 됐거나 목석이 됐거나 저 뒷산에 소나무가 됐거나 그래 됐어야 오를 거 아니야.